네,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영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이 K-팝 관련한 엔터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엔터 4사 주가 흐름이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아티스트들이 가을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4분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연말로 가면서 이제 뭐 음반이 일시적으로 좀 비수기에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에 SM, 그다음에 JYP 하이브의 대표 선수들이 지금 모두 컴백을 하는 상황이어서 실적적으로도 충분히 지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SM의 에스파나, 그다음에 JYP의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하이브에서는 이제 BTS 정국, 그리고 세븐틴. 이렇게 이제 사실은 대표 아티스트들이 다 컴백을 하는 시기로 몰려있기 때문에 올 4분기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엔터 4사 중에서 특히 이제 YG 이 블랙핑크 재계약 불확실성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좀 주가가 고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님 리포트를 통해서 전원 재계약이 아닌 이상 대형 악재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K-팝 산업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네. 보셨어요? 이거 어떤 근거입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YG라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악재가 맞지만 예. 산업적 측면에서 K-팝의 방향성에는 큰 틀에서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YG에서 블랙핑크의 이익 의존도는 최소 80%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인 완전체로서의 재계약이 아니라면 최소한 이익의 한 20, 30% 이상을 잃게 됩니다. 예. 따라서 YG에는 대형 악재가 맞고 다만 이제 블랙핑크가 전체 K-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는 약한 7에서 8%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른 아티스트들의 활동으로 메이크업이 될수 있는 정도의 비중이어서 전체 K-팝에서의 영향력은 이제 뭐 블랙핑크 말고도 또뭐 기라성 같은 아티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설사 재계약을 안 하더라도 네. 뭐 솔로로 활동하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은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꼭 4인조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예. 뭐 3인조라든지 아니면은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활동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전체 K-팝 산업으로 봤을 때는 그 4인조 블랙핑크의 활동 자체가 오롯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 영향 크지 않고 또 YG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분명히 악재가 맞아요. 악재가 맞는데 이 부분을 이제 YG 입장에서도 블랙핑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갈지 그 이제 블랙핑크 외에 이제 트레저와 곧 데뷔하게 될 베이비몬스터라는 이 걸그룹을 어떻게 좀잘 실적에 녹여낼지 활용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지금 언급해 주신 베이비몬스터, 이 네. YG의 그 베이비몬스터가 11월 데뷔를 앞두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주가 반등에 지금 뭐 블랙핑크 이슈는 뭐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것 같고, 네. 그럼 반등의 모멘텀이 될지 이게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제 데뷔 일자가 확정이 되고 데뷔가 돼서 초도 성과가 나오면 단기 반등의 재료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YG의 추세적 반등, 즉 SM이나 JYP는 저만치 가 있는데 예. YG만 주가가 사실은 많이 눌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갭을 메울 만큼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블랙핑크의 공백이 크다는 것이고 그 활동 공백을 메울 만큼의 어떤 아티스트 성적이 나오려면 단적인 예로 베이비몬스터가 컴백하자마자 뉴진스급으로 가면 예. 아 그러면은 주가 상승의 재료가 그렇죠. 됩니다. 예. 추세적 반등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최근에 데뷔한 아티스트들의 성과, 신인들의 성과 정도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세적 반등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다음은 하이브 볼까요? 4분기 컴백 라인업이 공개하면서 지난 12일 주가가 7%나 상승을 네. 했는데 연구원님 리포트를 보니까 하이브 3분기 앨범 판매량이 915만 장, 네. 4분기는 1,400만 장을 넘길 것이다. 네. 이거 가능한가요?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3분기에도 사실 아티스트의 대형 컴백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세븐틴의 일본 컴백 앨범 그리고 BTS V의 앨범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판매가 되면서 3분기 때 900만 장 가까이 나왔었던 상황이었고요. 예. 4분기에는 이제 BTS 정국 그리고 세븐틴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정규 앨범
그리고 이제 엔하이픈까지도 앨범에 가세를 합니다. 그리고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선주문 받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470만 장, 네. 그러니까 거의 500만 장에 가까운 선주문량이 이미 나왔고, 또 BTS 정국씨 같은 경우에도 V만큼이나 글로벌 팬덤이 화려한 개인 멤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V가 220만 장을 팔았기 때문에 정국의 앨범도 그거보다는 같거나 많지 않겠는가라는 게 또 시장 기대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엔하이픈까지 합해보면은 얼추 1000에서 1200만 장이 설명이 되고요. 나머지 아티스트들이 또 십시일반 구보가 판매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해보면은 최대 1400만 장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뭐 놀라운 숫자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이브 이제 플랫폼과 글로벌 영향력 역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네. 이건 어떤 배경입니까? 일단은 이제 플랫폼 사업인 위버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일단 위버스가 2분기 실적 이후로 좀 많이 실망감을 줬어요, 투자자들한테. 예. 일단은 이제 미국 아티스트들의 입점도 지연되고 또 생각보다 그 멤버십 서비스의 도입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멤버십 서비스가 도입이 되고 그에 따라서 미국 아티스트들한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면 그 자체로서 유력 아티스트들의 입점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선순환 고리에 들어가는 게 내년 상반기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버스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격상되면서 지금 이제 위버스가 타 그러니까 하이브가 타 3사 대비 가져가고 있는 플랫폼 사업으로의 차별화. 네. 이 부분이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뭐 하이브 쪽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방시혁 의장은 뭐 거의 미국에 거주하다시피 한다고 맞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리포트 보니까 내년에도 하이브가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셨는데 관련해서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 올해 음반 판매량이 제 추정치 기준으로는 4,650만 장입니다. 단일 기획사가 연간 음반 판매가 약 4,700만 장이고 이는 전체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40%가 조금 안 되는 숫자예요. 예. 거의 40%예요. 하나의 회사가 40%의 점유율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경제 규모에서 굉장히 독과점적인 그런 어떤 지위, 확고한 1위 지위를 이제 공고히 한 상황이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년도에도 올해 데뷔했던 이제 빅 아티스트들 뉴진스가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연 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투마로우바이투게더 같은 기존에 있던 보이그룹들도 내년에는 미국에서의 스케일업, 그러니까 좀 더 큰 공연장에서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 것들 이렇게 아직 올라갈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 리더십을 확고하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미국에서 지금 드림 아카데미 프로젝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이제 현지 걸그룹의 데뷔 이 부분이 이제 그 거대한 미국 시장을 한국의 에이전시가 얼마만큼 점유율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점유율 사실은 1, 2%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여기서 5%, 10%까지만 가더라도 뭐 매출이나 이익이 지금 엔터사사 합해서 6천억 버는 시장입니다. 예, 6천억이 1조 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이브를 그 어떻게 보면 선도 기업으로서의 지위가 더 단단해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K-POP의 세계를 주문잡는다 그러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여집니다. 네. 자, 하이브 목표 주가하고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되겠습니까? 하이브 일단은 목표 주가 33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한 23-24만 원 정도 회복한 예.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종목은 옛날에는 엔터사가 바닥에서 사서 조금 오르면 팔아야만 하는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아티스트 라인업 모멘텀에 따라서 변동성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하이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브가 유일하게 엔터주 중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왜냐하면 아티스트 라인업들이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 실적의 변동성이 적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엔터업만 영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플랫폼 사업이 가미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차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소위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1, 2% 점유하고 있는데 5%, 10% 이 체크포인트를 보시면서 최소한 지금 우리 아시아에서의 점유율이 10%거든요. 예. 10% 가는 구간까지는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하여튼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로 강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SM도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는데 4분기에는 이 샤이니의 태민, 네. 레드벨벳, 에스파, 저도 이게 이름을 좀 압니다. 네네. 이제 대표 아티스트들이 컴백이 예정되어 있어서 반등에 성공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대형 신인 라이즈가 또 캐시카고 될 수 있을까 기대가 네.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라이즈 같은 경우에 데뷔 앨범부터 100만 장 이상을 판매를 하면서 일단 5세대 보이그룹의 포문을 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너레이션이 한번 바뀌어가는 딱 그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를 표방하는 보이그룹의 1번 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성과도 지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삐를 지금 늦추지 않고 연내 한 번 더 컴백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9월 초 데뷔니까 데뷔로부터 1년간 앨범 최소한 3장을 낸다라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추정치는 최소 음반 한 4,500만 장 연간으로 연간으로 최소한 400만 장 이상의 판매고 그리고 이르면 미국 데뷔까지도 데뷔로부터 1년 시점 안에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미 데뷔한 지 한 달, 두 달이 안 된 시점에서 미국 레이블사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이 말은 최대한 빠르게 미국 진출 시키겠다라는 SM 3.0 체제 하에서 이제 달라진 미국에서 아티스트들 접점을 높여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라이즈가 충분히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데뷔로부터 1년간은 뭐 매출은 많이 나오겠지만 이익적으로는 조금 기여도 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연에서 스케일업이 되는 시점 여기서부터는 이익이 오히려 레버리지가 발생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발생할 겁니다. 예. 그래서 라이즈를 5세대 보이그룹에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어떤 기대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라이즈 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예. 자, SM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기업가치 할인 요인들이 있었죠. 네. IP 가동률이 낮다, 자회사 수익성이 저조하다, 그리고 네. 미국의 엑스포저가 적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요? 많이 개선됐죠. 그래서 일단 아티스트들의 활동의 촘촘한 정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NCT가 이제 NCT 완전체로, 예. 그리고 NCT 127로서 또 NCT 드림으로서 올해 뭐 앨범만 제가 기억하는 숫자만 대여섯 장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촘촘하게 이제 활동을 가져가고 있고 샤이니 마찬가지죠. 그리고 에스파도 최소한 두 장의 정규 앨범과 정식 피지컬 앨범과 올해 사실 에스파 콘서트를 너무 많이 소화를 했어요. 네. 37만 모객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활동의 공백은 상당히 촘촘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자회사들도 부실 자회사들 많이 정리를 하면서 별도 쪽에서 우리 수익성 사실은 이렇게 좋아요라는 게 지금 실적이 도드라지면서 증명을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많이 좋아졌고 미국 관련해서는 카카오로 피인수가 되자마자 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카카오 쪽 법인하고 SM 미국 법인을 통합하기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북미 쪽에서 소위 가능성이 높은 아티스트들 NCT, 에스파 그리고 카카오 측의 아이브 또 SM 최근에 데뷔한 라이즈 예. 이런 한 세네 팀 정도를 대상으로 우리도 미국 시장에 충분히 태핑할 수 있고 미국에서 아티스트들 키울 수 있다. 법인 통합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SM도 승승장구하게 기대합니다. JYP 엔터는 이번 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인 데뷔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 실적 상향 구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 JYP 엔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JYP도 일단은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가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6개월 안에 한 두 팀 정도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화 보이그룹인 니지2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이제 일본 보이그룹이 데뷔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룹 명도 나왔죠. V차. V차라는 미국인 걸그룹, 6인조 걸그룹이 완전히 미국인들로만 구성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데뷔를 이제 선공개곡은 나왔고요. 이제 데뷔를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데뷔로 인해서 추가되는 실적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기존 캐시카우가 역할을 잘, 기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상향이 가능한 상황이죠. 네. 아무튼 여기 언급된 지금 김영능 위원이 언급하신 이런 그룹들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네. 오늘 엔터주 투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엔터주 전망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 실적의 정점은 분명 2분기, 3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이 지나게 되면은 그럼 정점 찍고 내려가냐 이렇게 우려를 하실 수 있겠지만 4분기 실적도 절대적으로는 성장을 많이 합니다.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인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해서 투자 종목을 선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현지화 그룹이 있느냐, 네. 그리고 5세대 보이 그룹이 있느냐, 이 두 가지 키워드에서 둘 다 겹치는 종목이 하이브고요. 한쪽이라도 걸쳐져 있는 쪽이 SM과 JYP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아쉽지만 YG는 일단 당분간은 조금 더 횡보가 길어질 수 있겠고, 저는 하이브와 SM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걸그룹은 4세대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보이그룹은 5세대는 어떤 개념입니까? 뭐 사실 이게 뭐 명확하게 이런 걸 하면서부터 5세대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보이그룹이 그 세대의 그 시작 시점 자체가 조금 더 빨랐죠. 그래서 이제 1세대, 그러니까 보이그룹하고 걸그룹하고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 텀이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이그룹이 이제 5세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걸그룹은 아마 베이비몬스터 다음이나 다다음 정도에 나오게 될 메이저 기획사 걸그룹들부터는 아마 좀 5세대로 포지셔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명확한 구분 근거는 예. 없습니다. IT에 비유하면 점점 첨단화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예. 네, 현대차증권 김현영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